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거 요거부터 할까요? 1차와 2차를 연립. 예를 들면 이런 게 1차하고 2차잖아.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자,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는 그 원리가 뭐냐면 문자를 소거한 요게 원리야. 문자를 소거하는 게 원리야. 문자가 두 개가 있지. 그거를 문자가 한 개가 있는 식으로 고친다 이런 뜻이야. 문자가 두 개가 있는 식을 문자가 한 개가 있는 식으로 고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1차식을 이용해서 y는 x 플러스 2가 되고 그거를 요 y에 집어넣어 버리면 y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 1차와 2차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 문자 하나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더하기 2의 제곱이 20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자가 하나 들어가는 2차 방식이 나오잖아. 문자가 한 개가 들어가는 2차 방식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 x제곱 x제곱 2x제곱 4x 네, 오케이. 플러스 4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6이 0. 그래서 x제곱 2x 마이너스 8이 0. 그럼 2, 4, 8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x가 마이너스 4 또는 이렇게 돼. 이렇게 또 잊어먹지 말고 연립 방정식은 x, y 값을 다 구해줘야 돼, 그지?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일 때,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4가 되면 y는 마이너스 2 또는 x가 2일 때, 자, x가 여기 2가 되면 y는 4가 됩니다. 이거는 하겠지? 그래서 1차, 2차는 어렵지 않다, 그지? 대입법으로 푼다. 그런 걸 대입법이다, 대입법. 1차와 2차는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다 같은 풀이니까 자 반복해서 안 할게. 대입만 시켜주면 되니까. 보해 됐지? 네. 자 1차와 2차는 문제가 안 돼. 이제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거야. 자 2차와 2차는 어려워. 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유도를 해줘야 돼. 뭘 유도를 하느냐 하면 1차식과 2차식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 되도록 요 1차식을 만들어내버리면 끝이야. 됐지? 2차와 2차를 연립하시오 라고 하면 요 생각만 잘 가지면 돼. 내가 1차식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생각만 하면 돼. 1차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럼 1차식이 만들어지면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건 우리 조금 전에 배웠거든. 자,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뭐냐면 우변이 0이 되는 2차식을 찾아. 우변이 0이 되는 2차식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끝이야. 반드시 우변이 상수항이 0이 되어 있어야 돼. 상수항이 0이 되어 있는 식을 찾아서 인수분해하면 끝. 그럼 해볼게. 요게 0이 되어 있네, 그지? 요 식을 인수분해. 이거는 인수분해 소용없어. 0이 되어 있는 식을 반드시 인수분해야 돼. 그럼 여기 1, 2, 풀마,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2y는 0. 이렇게. 우변이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놈이 0이 되거나 요 놈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equal y. 또는 x equal 마이너스 2y. y equal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쓰면 불편하잖아. 그지? 요때는 꼭 x로 나타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하나 소거시켜 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요 1차식만 딱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식은 사용됐지. 자, 남아있는 식이 이 식이잖아. 이 식과 이 1차식을 조금 전에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연립하는 거예요. 자, y equal x니까 y는 x하고 같아. 그럼 저 x제곱 요 y가 x하고 같으니까 2x제곱 y가 x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요 놈이 8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y가 없는 식이 만들어져. 이제 x제곱, x 한 날라가니까 2x제곱이 8. 그럼 x제곱은 4. 그럼 x는 풀마 2가 되네,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두상 만들어져. x가 2가 되면 y가 같으니까 y도 2. 또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y도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두상이 만들어져. 또 마찬가지야. x equal 마이너스 2y랑 또 연립할 거야. 위에 시가, 저 밑에 시가고.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을 거야.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4y제곱. x가 마이너스 2y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 아, 4y제곱.
x에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은 거지. 마이너스 y제곱. 요 놈이 8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y가 들어가서 이제 이거 정리되고 y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네. y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8은 2루트 2지. 풀마 2루트 2 i. 자, 그럼 됐네. y가 2루트 2야.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x잖아. 그치? 그럼 x는 마이너스 4루트 2. 또는, 자, y가 이제 마이너스 2루트 2야. 요게 마이너스 2루트 2면 x는 플러스 4루트 2. 자,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상의 xy 값이 나타난다. 요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자, 590번에 빨리 한번 풀어봐. 답 구해봐. 590번. 항상 0 요식을 인수분해할 때 0 돼 있는 식 인수분해를 요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x 또는 y는 3x 해서 이제 1차식 두 개를 요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거를 요식하고 연립할 거야. x제곱 y제곱은 역시 x제곱이 되지. 그럼 12 마이너스 2x 그럼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2, 3은 6,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x가 2가 되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 요게 마이너스 3이 되면 y는 플러스 3이 되는 요렇게 두 상. 이제 또 y가 3x인 경우 이제 y 대신 3x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자 y가 3x니까 3x가 제곱이 되는 요게 9x 제곱이에요. 요 놈이 12-2x. 그럼 x, 10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 2를 나누면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1, 5, 1, 6, 풀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5분의 6. 엑스가 1이면 y는 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3, 6, 18이다. 됐죠?
인수분해 하는 것만 해주면 된다, 그지? 우변이 0 되는 것을 반 찾아야 돼. 0이 되는 것을 찾아서 인수분해 해줘. 우변이 0이 되는 것을 찾아서. 자, 그거 말고 또 있다. 또 있는데 지금 일단 그것까지만 정리해도 무조건 우변이 0 되는 식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와 같이 1차 식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1차와 2차 연립으로 식이 변형이 된다. 그래서 2차 연립은 일단 그 정도까지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닌데, 아, 나중에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요 정도쯤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 자, 일단은 이거는 1차식이지. 이거는 2차식이네. 어, 제곱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x, y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2차식이. 이게 2차식이네. 이것도 2차식이고. 요거는 1차와 2차니까 대입을 바로 해주면 되겠지. 1차와 2차는 바로 대입이야. y는 2-x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x, y 자리에 2-x는 마이너스 8.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해서 요거 x 구하고 집어넣어서 y 구하면 되겠지. 그거까지 이해됐지? 자, 고려하면 되는데, 앞으로 여기 봐. 합이 요렇게 주고, 요렇게 곱이 줄대요.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근과 계수 관계 잘 생각해봐.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8이 이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럼 요거는 합과 곱이 이렇기 때문에 t 제곱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t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 식을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합과 곱을 할 때는 요거의 두 근이 뭔데? 하나는 x고 하나는 y다 이렇게 생각해. 요거의 두 근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다. 그까지 이해됐나? 자, 그럼 봐. 여기서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 근을 구하는 거야. 2, 4, 8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랬더니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가 나왔지. 요 2차 방식 푸니까. 그 다음에 답 쓰는 걸 조심해야 돼. 요렇게 근이 두 개 나오면 답을 이렇게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2, y는 4. 또는 x는 4,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요게 x고 요게 y. 반대로 요게 x고 요게 y. 어,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바꿔도 써야 돼. 그래서 요게 두 상이 된다. 그냥 연립해도 상관없다 했다. 상관없는데 합과 곱이 줄 때는 요 식을 쓰는 게 조금 식이 조금 이쁘게 풀어집니다. 이거는 곱은 있지. 곱은 곱은 있는데 여기에 합이 없네, 그지? 합 대신에 요걸 준 거야. 그럼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것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xy가 요거는 3이 됐잖아, 3. 그럼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 플러스 y제곱은 이항하면 요게 16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y는 풀마사가 된다. 풀마사. 자, 그래서 이런 뜻이야. x 더하기 y는 4가 될 수도 있고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이때 xy는 3이라고 했다. 그치? xy는 3이라고 했어. 자, 요렇게 되는 거 하나 풀고 요렇게 되는 거 하나 풀어. 자, 요거 푼다. 여기는 xy를 썼으니까 x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xy가 썼으니까 다른 문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그럼 여기 1, 3 요렇게 되니까 자, 요거의 해는 x는 1, y는 3 또는 반대로 x는 3, y는 1 이렇게 두 상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이 요렇기 때문에 t제곱 이제는 플러스 4t 해야 되겠네. 요렇게 해서 이제 1, 3 요렇게 되네, 그지?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해가 하나, 둘, 셋, 네 상을 가는 식은 간단한데도 이제 답은 많다, 그지? 알겠지? 합과 곱을 줄 때 풀이하는 방법 이야기했다.
여기서 쌤이 이제 대표 문제하고 또 서로 다른 유형 위주로 이제 몇 개 풀고 나면 여기에서 빠지는 문제들 있지. 빠지는 문제들은 일찍 와가지고 공부할 때, 뭐 시험 공부한다든가 고를 때는 그거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항상 그쪽 시간 내가지고 뒤 빠진 것들 계속 풀면서 봐야 돼.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얘가 수업 시간에 바로 오자마자 질문부터 해, 질문부터. 자, 이것의 세 실근 중 가장 큰 건과 가장 작은 건의 곱을 구하셔야 돼. 가장 큰 건과 가장 작은 건의 곱을 구하셔야 돼. 그 말은 요 3차 방정식 한번 풀어봐라, 이 말이야. 3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은 0 되는 x 값을 찾아가야 돼. 0이 되는 x 값을. 자, 뭐 집어넣으면 0이 되는가 그걸 찾아야 돼.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는가를 찾아라 했다. 그걸 어떻게 찾냐면, 최고차항의 약수는 1이지. 그 다음에 18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렇게.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런 수니까 이제 1은 항상 되지. 그 1부터 먼저 집어넣어 보는 거야. 뭐가 0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1 집어넣어 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하니까 0 안 되지. 그럼 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9, 플러스 18, 0이 안 되네, 이것도. 이제 2를 넣어봐, 또.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0 되네. 자, 2를 넣으니까 0이야, 여기. 2를 넣으니까. 요런 거를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한다, 그치? 자, 2를 넣어서 0이 됐다는 말은, 요 3차식은 x 빼기 2 곱하기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야. 2를 넣어서 0이 됐다는 말은 요 3차식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이 목만 찾으면 되지, 목만. 자, 목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으면 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8. 자, 2를 넣어서 0이니까 여기 2가 된 거야. 그럼 여기 1. 자, 곱하면 2.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9, 곱하면 18, 더하면 0. 이게 0이 안 되면 잘못 푸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 몫이 뭐가 되느냐면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됐지? 자, 요렇게 찾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하고 있다. 바로 찾는 거 알아야 되지, 바로 찾는 거. 요 정도는 바로 찾는 거 꼭 할 줄 알아야 돼. 자, x, 1x 3승이잖아. 그럼 요거는 2차식이겠지. 1차니까 2차가 되려. 그럼 요 1x 제곱이 되겠지. 1x 제곱. 그러면 1x 3승이잖아. 그 다음에 상수항이 18이지. 그 이쪽에도 상수항이 18이 돼야 되겠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할 때만 상수가 되잖아. 그럼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차항만 더 찾으면 끝이다. 그지? 요 1차항을 항상 앞으로는 선생님 뭐 보고 찾을 거냐면, 2차 계수를 보고 찾아요. 2차 계수. 2차 계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요식도 2차 계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럼 2차는 어떻게 하면 2차가 되느냐 하면, 요렇게 곱할 때랑 요렇게 곱할 때 두 개가 나와, 항상. 나머지에서는 2차항이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왔지. 근데 마이너스 2만 돼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는 그냥 0이 되니까, 0x 이렇게. 그래서 요 빨간식을 요렇게 찾으면 돼. 이제 2차식을 찾고 나면 요 2차식에서 나오는 거는 풀마 3이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거는 2가 되네.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거는 2, 제일 큰 거는 3, 이렇게 되네. 그럼 제일 큰 건과 제일 작은 거는 곱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곱하시오, 이 말이야. 그래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된대. 됐지? 요식 찾는 것,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제? 요식 찾는 거, 0 되는 것만 이렇게 찾아내게만 해줍니다. 0 되는 것만. 이것도 그냥 0 되는 거 찾아라, 이 말이야. 0 되는 거. 자, 그거 해보자. 요 8이니까 1, 2, 4, 8 중에 집어넣어야 돼. 1, 2, 4, 8 중에. 먼저, 1, 양수는 집어넣어봤자 안 되겠지. 그래서 음수 집어넣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일단 안 되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은 0이다. 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0이네. 벌써 이제 근을 하나 구인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조립제품에서 찾는 건 이제 알겠지? 자꾸 생략하고 바로 찾는 것만 항상 한다. 이게 X세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이건 X제곱이 되겠네. 숫자가 8이야, 8. 그럼 요게 2지. 그럼 이쪽은 4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 1차 계수, 2차 계수를 보고 1차식을 찾으라 했다. 그럼 여기 1X제곱이잖아. 그럼 밑에도 1X제곱이 돼야 되지. 근데 요게 벌써 2X제곱이 됐잖아. 그럼 1X제곱이 되면 요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X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X제곱 플러스 2X제곱 그거 합하면 플러스 1X제곱 이렇게 맞아요.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지금 인수분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구하는 거잖아, 근.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나오고 요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2A분의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16 그 마이너스 15네. 마이너스 15니까 15i다. 흙은 또 이렇게 근 구하라 할 때는 다 적어줘야 돼. 흙은 또. 자, 95번. 자, 보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했어. 그냥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근과 계수 바로 써버리면 돼. 그냥 다 더하는 거야. 이렇게 4개를. 그냥 다 더하는 거는 홀수 차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4차 계수분의 3차 계수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1차니까, 그지?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하면 그러면 답이 그냥 0이에요. 0. 근데 이거는 그런 모든 근이 아니고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했지. 그러니까 실근이 나오는 게 있고 또 나머지는 뭐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 지옥합니다. 알겠지? 근을 다 구해서 어디까지가 실근이고 어디부터 허근인가 그런 거 허근을 뺀 나머지 실근들의 합을 찾아라 이 말이야. 자, 0 되는 거 보자. 먼저 1집어넣어 봐. 1집어넣으면 여기 13, 13 딱 떨어지지. 그럼 1을 넣어서 0이 됐다는 말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몇 차식인데? 3차식. 3차식은 아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 3차식은. 그럼 3차식은 그냥 조립제곱 해버릴게. 1,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9. 요거를 1, 1을 넣어서 0이 된 거, 0이 된 거 찾으면. 자,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9. 곱하면 9, 더하면 0. 이게 많이 빠졌나? 4차, 아, 3차 빠졌네. 잘못했다. 3차씩 빠졌는데 셈이 모르고 지나갔네. 자, 다시. 4차는 1, 3차는 0, 그 다음 2차는 마이너스 4, 1차는 12, 상수가 마이너스 9. 자, 그거를 1로 해야 돼, 1로. 자,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9. 곱하면 9 더하면 0. 그래서 요 식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된다. 이제는 뭘 집어넣냐면 아, 그 다음 수는 뭐 집어넣을 수는 1 마이너스 1 말고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수 있지. 일단 3 집어넣으면 양쪽이 너무 커지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9 플러스 5 0 되네, 그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0이 돼서 그럼 요식은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식이 x의 제곱이 되고 9니까 3이면 요것도 플러스 3이 될 거고 2차 계수가 1이네. 그럼 요렇게 해서 3이니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실근 자, 요식은 판별식이 1 빼기 3에서 0보다 작지. 여기서는 허근이 나온 허근. 그래서 실근의 합을 구하셨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3을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만 계속 해주면 되네.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그게 기본적인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란 거.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507번에는 보니까 뭐 해야 될 게 딱 보이느냐면 치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들 수 있네, 그지? 597은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가질 수 있네. 자, 그래서 치환을 하면 x제곱 더하기 4x가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a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립니다. 자, 요거를 a라고 해버리면, 자, 원래식은 이게 4차식이야, 4차식. 4차식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해봐. 2, 5, 10 요렇게 되니까 a 더하기 2 a 마이너스 요놈이 0이 됩니다. a 자리 집어넣을 거다. x제곱 더하기 4x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x에 마이너스 는 0이다. 여기서 근이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근 4개를 다 구해봐야 되지. 그 중에 이제 근 아닌 거 찾아라. 요거는 요거 2차 방식 근의 공식. 요것도 2차 방식. 요거는 인수분해 되네. 1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요게 근이고 여기서 또 두 근이 나오지. a분은 짝수 공식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4 빼기 2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2.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근이야. 그래서 3이 이제 근이야. 그럼 98도 역시 치환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98도 요게 똑같이 돼 있잖아.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요 부분을 치환을 해주면 되고. 자, 99도 요런 거 인수분해 하는 거, 인수분해에서 많이 봤다. 요것도 인수분해 하는 거. 자, 99번 같은 경우는 합이, 상수항의 합이 같게 되도록 만들어줘. 상수항의 합이. 그럼 요거 두 개 숫자끼리 더하면 4지. 요거 두 개 숫자끼리 더하면 4잖아. 자, 그거끼리를 전개시켜봐.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7이 21. 더하기 63을 했더니 0이 돼. 요렇게 합이 같게 되도록 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똑같은 게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a-5. 그 다음 a-21. 63이 0이 됩니다. 해서, a제곱 마이너스 26a 26a 자 플러스 105 105니까 105 다음에 168 이렇게 됩니다. 면 0이다. 이제 168이 뭐 곱하기 뭔지 찾아놔야 돼요. 얼마고 8하면 8이 16 8이는 8 8이 16 8이는 8 아깝네. 안되고 14 14하면 요게 3 요게 3 7이잖아 요게 2 4 8 14하면 12네 그지? 그러면 요렇게 하면 26 그럼 근이 14하고 12가 나왔지. a 값이. 그럼 a가 뭐냐면 x 제곱 더하기 4x 요게 a잖아. 요게 14가 되거나 x 제곱 더하기 4x 요게 마이너스 14가 됐다. 12가 됐다. 그럼 요거 방정식 풀고 요거 방정식 풀면 근들이 나타나네. 그지? 그 근들 중에 양수인 근의 합을 구하시오. 양수인 근의 합을 구하시오. 됐죠. 치환. 자, 밑에 것도 봐. 어디 치환해야 돼? 3하고 숫자 0하고. 1하고 3하고. 그럼 두 개 더하면 둘 다 숫자의 합이 3이 되잖아. 합이 3이 되면 2차식과 1차식이 공통이 되는 게 항상. 자, 요렇게 하는 거를 치환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고. 이거는 인수분해만 돼 있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인수분해는 0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지?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이거는 봐. 모양상으로는 x제곱을 치환한 거라 했다, 그지? 모양상으로 x제곱을 a다 이렇게 치환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렇게 치환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이렇게 치환을 해서 안 될 때는 치환을 하면 돼. 치환을 하면 못 푼다. 그래서 뭘 찾으라 했냐면, 제곱에서 요거, 요것이 나오는 완전 제곱식을 하나 생각하라 했지. 그래서 전체 식을 내가 요렇게 고칠 거라고 했어. 전체 식을. 그럼 요건 x 제곱이 제곱이 된다. 요거는 1의 제곱이잖아. 해서 이거 전체에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이 요 녹색 두 개야. 전개식이면 2ab 하면 여기에 2x 제곱이 아예 더 살아있지.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6x 제곱이잖아. 현재는 2x 제곱이 돼 있어. 같으려면 마이너스 8x 제곱. 요게 바로 b 제곱이 안 되잖아. b 제곱. 자, 그럴 때는 뭘 고치느냐면, 요 플러스로 했던 요거를 마이너스 제곱으로 요렇게 봐버리는 거야. 요 플러스 해서 안 되면 마이너스 해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x 제곱이지. 원래는 마이너스 6x 제곱이잖아. 그럼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이제 요거는 b제곱 꼴이 되잖아. 됐지? 그럼 여기 뒤에 게 뭐냐면 2x의 제곱이네. 요게 2x의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모양만 딱 만들면 합차 x제곱 요 두 개 더할 거야. 그럼 2x 2 이제 뺄 거야. x제곱 2x 2. 요것이 0이다. 그럼 이제 요거 근의 공식, 요것도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근이 4개 나오네. 자, 그 근들 중에 모든 양수인 근을 곱하셔야 돼. 양수인 근을 찾아서 다 곱해주면 돼. 602번도 그냥 근 구하라는 말이야. 근을 구하면 이렇게 4개가 나오잖아. 그 4개를 그냥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해주면 돼. 그럼 이것도 방정식에서 근 구하면 돼. 이거 다 같은 거야. 다 같이 근 구하셔야 말이야. 그래서 보기차식 형태로 된 방정식. 그 다음에 605번은 특수꼬리야 했다, 그지? 605번은 특수꼬리야. 근데 이거는 이 꼬리일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못 풀어. 자, 이건 어떻게 된 식이냐면, 여기 1, 1 똑같네. 4, 4, 마이너스 4, 4 똑같네. 요렇게 대칭되도록 식이 같은 값이 나타날 때. 이럴 때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준다 있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자, x가 0일 수는 없다. x가 0이 되면 1, 2, 꼴, 0 성립 안 하니까 0은 아니야. 0은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x제곱.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 그래서 자기 짝끼리를 모으는 거야. 자, x제곱은 저 끝에 있는 x제곱분의 1이랑 짝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는 요거하고 짝이었지. 요거는 마이너스 4를 묶어봐. x 더하기 x분의 1. 거기다가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자, 요렇게 하고 나니까, 자, 요 식과 요 식이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겠지. 요 두 개의 식이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 부분만 정리할까요, 요 부분. 요게 x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자. 그 다음,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5는 0이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 요거를 a다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이제 전체 식이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 x 더하기 x분의 1이 a다라고 치환을 해줘. 그럼 이제 1, 3 이렇게 되니까 a는 1 또는 3이지. 그럼 a가 뭔데? x 더하기 x분의 1이 1이 되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요게 2차식이란 말이야. 요게 양변 x를 다시 곱해주면. 자, 그럼 첫 번째 식에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하나 나오고, 자, 요 식에도 양변의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고, 이제 이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근을 두 개씩 두 개씩 구하면 전체적으로 네 개의 근이 나오고. 자, 근데 여기서 봐. 구하라 한 걸 보자. 한 실근을 알파라 할 때 이걸 구하라. 한 실근을 알파라 할 때 이걸 구하죠. 그럼 지금 이거는 흑은 같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요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요게 실근을 갖네.
요식이 지금 요식이었잖아요, 요식. 요거의 한 흑근을 알파라는 거야. 아, 실근을, 근을 알파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번호 1은 이렇게 해야 돼. 근을 구해가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지? 바로 알파 플러스 알파 번호 1의 값은 요 식에서 x가 알파일 때의 값이기 때문에. 대칭형.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다. 그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그 마이너스 3 집어넣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그럼 3a가, 아,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7이지. 자, a가 구해졌다, 이제. a가 마이너스 7이라고 구해졌어. 그런데 이 식은, 요게 근이잖아, 근. 그럼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이건 x 제곱이 되겠지. 상수항 6이니까 요 상수항은 2가 돼야 되겠네. 곱하면 6이 돼야 되니까. 2차 계수가 0이지. 그럼 2차 계수는 이렇게 하면 3x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x가 돼야 돼. 나머지는 여기 근이다. 나머지 근은. 그럼 이 방정식의 다른 두 근을 알파베타라 했어. 그럼 이 근이 알파베타잖아. 그럼 뭘 구하라 했노? A값. 마이너스 7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했지. 이거 근 구하면 돼, 안 돼? 근 구하면 안 돼. 그 바로 근과 계수 써야 돼. 마이너스 A번호 B 해서 요 식을 바로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지? 자, 609도 한 근이 루트 3이라 했지. 그럼 다른 거는? 한 근이 루트 3이면 다른 거는? 당연히 루트 3이지 뭐.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제? 항상 유리수는 켤레가 근이 된다 했지. 그래서 한 근이 루트 3이면 다른 거는 마이너스 루트 3. 자, 요렇게 해야 돼. 또 다른 거는 알파, 요렇게 되잖아. 또 다른 거는 알파. 항상 봐. 우리 근과 계수 관계 알고 있으니까. 세 근의 합을 알고 있지, 세 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세 근의 합이잖아. 그럼 세 개를 더하면 알파가 돼, 세 개.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봐. 근을 바로 딱 구할 수 있는 거야. 근과 계수 관계됩니다. 그럼 이제 세 근이 다 구해졌네.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이 세 근이야. 그럼 이 A는 뭔데, A는?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2분의 A잖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2분의 A가 되잖아. 자, 2차일 때는 그냥 출발이 플러스를 했다, 그지? 그럼 이거는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라 했으니까,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 알파.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루트 3 알파. 물론 알파는 알고 있다. 그럼 요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6. 이제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B지. 제일 끝에 여기 3개 다 곱해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개 곱하면, 마이너스 3, 알파.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또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다르게 풀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다른 한 건 마이너스 루트 3을 찾아놓고, 나머지 한 건을 모르니까 알파.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고, 나머지 두 개를 역시 근과 계수 관계로 풀어줘. 요게 제일 간편하게 푼 거야. 됐지? 610. 자, 두 근이 이거야, 두 근. 두 근이 이렇다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 근의 합, 다 더하면 5 더하기 알파지. 그게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마이너스 1분의 A. 이제
두 개끼리 곱해서 답게. 그럼 6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2 알파. 자, 그게 7b가 되네. 그 다음 세 개를 다 곱하자. 그럼 6 알파가 되네, 6 알파. 자, 그게 마이너스 a분의 c 해서, cbb가 되네, cbb. 알파는 a에 관한 식, 알파가 b에 관한 식, 그러면 모든 거를 다 b로, a도 알파로 바꿀 수 있고, b도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그럼 여기는, b를 알파로 바꿔버리죠. 요게 지금, 얼마고? 7b가 5알파 더하기 6이잖아, 7b가. 그럼 여기서 b는 7분의 5알파 더하기 6이네, b는. 자, B 요게 7분의 5알파 더하기 6이지. 그럼 여기서 알파 구할 수 있네요. 6알파는, 아, 요거 알파는 2B가 되네, 그지? 그렇게 정리부터 해보면 편하겠네. 알파는 2B야, 2B. 그러면, 요걸 변하는 게 더 편하겠네. 알파 요게 2B니까, 5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A가 되네. 알파는 2B니까, 요 6 더하기, 요건 5알파지. 5알파는 그럼 10B가 되네, 10B. 요 놈이 7B가 됐다, 이 말. 그럼 여기서 3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A가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해. 우리 만약에 요런 2차식이 있었어. 요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하면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바로 찾는 식이 있었지, 그지? 2차식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라. 판별식이 0이다. 이런 0보다 작아라. 이렇게 바로 찾는 식이 있었잖아. 근데 3차부터는 이제 그렇게 못해. 그래서 3차는 근을 직접 구해주는데 끝까지는 못 구해. 이런 A 때문에. 자, 이제 0 되는 거 찾자. 자, 0 되는 거 찾을 때 봐, 요령. A 같은 게 들어있다, 그지? 그러면 X에 뭐 넣으면 A가 없어지는가, 그거를 생각해봐. X가 1이 되면 요게 마이너스 A 플러스 A 없어지지. 자, 1 놓고 이제 정리해봐. 1. 여기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여기 1을 넣었으니까 요거는 A 마이너스 4에서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이제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하면, X 빼기 1. 그 다음 X 제곱. 그 다음 상수항이 마이너스 4니까 이게 플러스 4. 그 다음 2차 계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그지? 그럼 요게 현재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있잖아.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돼야지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지. 요 1차식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X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중근을 갖도록 했다, 그지? 다시 할게. x 빼기 1에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4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중근을 가져라 해서. 그럼 요거는 바로 보이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래서 하지. 마이너스 A 플러스 4다, 그지? 자,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 되면 되잖아. 판별식이 0이면 요 2차 방식이 중근을 갖잖아. 그래서 요건 없어지니까 A는 0 또는 8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죠, 중근. 요렇게 해서 끝 하면 틀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끝 해버리면. 또 뭐가 있냐면 이 방정식이 중근을 안 갖더라도 중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x 이퀄 1이라는 근이 있잖아. 그럼 이 방정식이 또 x 이퀄 1이라는 근을 가져버리면 되겠지. 그럼 1을 근으로 갖는다는 말은 1을 대입을 해서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그 1 집어넣어봐. 이제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플러스 4. 그럼 a는 9가 되네. 그지? 9도 역시 중근을 갖더라는 a 값.
그래서 그렇게 된 A값을 모두 다 더하시오. 요 1차 식을 가지고 요거하고 어떤 관계가 될 때 또 조건에 맞는 식이 되는가 그걸 따지는 거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요것만 보면 안 돼. 요것만 보면. 자, 몇 개 더 할게요, 오늘. 자, 13번에. 이거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자, 이거는 별거 없어. 이거는 그냥 판별식이 뭐다 크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되네. 이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614도 그냥 이건 틀릴 데가 없고. 자, 615번 한번 볼까? 이게, 이거의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의 실근이. 여기는 이제 뭐, 특별히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문제가. 1을 넣으면 0 되네, 1. 1 넣어서 0이니까 x 빼기 1. 그리고 x 제곱. 상수항이 마이너스 a니까 여기 플러스 a. 2차항이 3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4x. 실근이 한 개밖에 없어. 여기서 이미 1이라는 실근이 나왔지.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버린 거야. 여기서 실근이 안 나오면 전체적으로 1이라는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판별 쓴다. 짝수 쓸게. b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4가 돼. 자, 또 뭘 따져야 돼, 또.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야. 그럼 여기서 이미 1이라는 실근이 나왔지.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돼? 1이라는 중근이 나와버려야 되겠네. 근데 1이라는 중근이 여기 나올 수 있다, 없다? 1이라는 중근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식이 이렇게는 될 수 없다. 이게 벌써 4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흙으니까 판별이 작아야 되지. 그럼 A가 4보다 커야 돼. 그 다음 또 요 식이 중근, 1이라는 중근을 가져버리면 되는데, 중근을 가지면 식이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는 따로 안 따집니다. 항상 이 1차 식과 그 나머지 관계를 잘 보고 해야 돼. 요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자, 세 근을 그대로 더하는 거. 이게 1차라 있지, 1차.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요게 2차라 있다. 그 다음에 세 개를 모두 곱하는 거. 요게 3차야. 홀수차는 무조건 출발이 마이너스, 요렇게 하라 있다. 그지? 홀수차는 출발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게 1차, 요게 2차, 요게 3차, 요렇게. 그럼 1차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되고. 그럼 2차는 a분의 요거 하니까 이게 9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이것도 플러스 5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이거를 구하여라. 요건 자, 제일 첫 번째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하는 거는 자, 요 식을 활용해야 돼요. 이렇게. 베타 플러스 감마는 5 마이너스 알파, 여기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런 식으로 베타 분호 5 마이너스 베타, 감마 분호 5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식을 이용을 했어, 이제. 자, 그러면 알파 분호 5, 베타 분호 5, 감마 분호 5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부분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5는 묶어내버리자. 그럼 요 식이 알파 분호 1, 베타 분호 1, 감마 분호 1 빼기 3. 다시 보는 5 곱하기 요 통분해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 분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거기다 빼기 3. 이제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네. 알파 베타 감마 요거는 5, 요거는 9. 그럼 여기 5분의 9니까 5 약분되면서 9만 남네, 그지? 9 빼기 3 하니까 여기 6이 다. 요것만 찾아내면 돼, 요것만. 요것만 찾아내서 주어진 식을
요 식이 있는 식의 형태로 이제 식만 변형하면 된다. 그럼 이제 요거 찾는 거는 이제 계속 안 할게. 나중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전개식을 자꾸 연습을 해라 했다. 요거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요 식을 가지고 전개하는 거야, 요 식을 가지고. 그럼 요 식은 x의 3승,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의 제곱, ab, bc, c의 요놈의 x, 그 다음에 abc, 요렇게 돼. abc. 그렇지, 그지? 그럼 여기서 1이 뭐에 해당하는 1이? 1이 x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1이. 자, 그래서 저건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숫자끼리 더해서 x제곱이다, 그지? 그럼 숫자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x제곱. 이제는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해줘야 돼. 자,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제 숫자끼리 세 개만 곱하면 돼. 요 세 개를 곱하면 돼. 요 세 개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그러면 자, 나머지는 대입만 쪽식이 됩니다. 요 식을 요런 식이다라고 하고 전개해야 이 식을 전개를 쉽게 할 수 있다. 요것도 요 식 변형하는 것만 할게. 나머지는 요 하면 돼. 자, 요 식은 통분해야 되겠지. 자,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전체의 제곱분호. 자, 여기는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 곱해지겠네. 여기는 알파 제곱, 감마 제곱. 그런 식으로 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이제 분모는 처리 다 됐지. 이제 분자만 처리하면 되는 분자만. 분자는 요 말이잖아. 알파 베타의 제곱, 베타 감마의 제곱, 감마 알파의 제곱, 이 말이지. 그럼 여기 A제곱, B제곱, C제곱, 그거잖아.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요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의 요 공식 알지? 그 식에 그대로 맞춰서 넣는 거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야. 자, 곱하면, 세 식이 모두 알파, 베타, 감마는 다 들어있지. 그리고 알파가 하나 더, 베타가 하나 더, 감마가 하나 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식에 그대로 대입만 시키십니다. 자, 이런 거 연습하는 건 어디서 한 거고, 저 앞에 당시 연산에서 다 했던 거다, 그지? 당시 연산. 그래서 이런 게 아직 잘 안 되거나, 공식이 잘 안된다 싶은 사람은 저 앞쪽에 연산 그거를 다 정리 다시 해야 돼. 자, 세근의 비가 이렇더라. 자,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세근의 비가 이러면 이 세근을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근의 비가 1대 2대 3이다 하면 세근을 알파, 2알파, 3알파 표현을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알파랑 2알파랑 3알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호 b, 요게 마이너스 c, b가 되는 거야. 그럼 요게 6알파잖아요. 요게 6알파.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요 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세근이 되는 거야. 이제는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그게 1분호 a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a는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8, 4, 6, 24, 2, 6, 22. 자, 세 개를 곱하면 그게 마이너스 1분의 b. 그 세 근이 곱이 마이너스 b네. 그럼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8이다. 그 다음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방정식.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방정식. 요렇게 해서 이제 바로 외워지는 사람은 바로 외우면 좋고, 이건 안 외우더라도, 왜냐하면 자주 안 쓴다 있지.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인 3차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 베타, x 빼기 이렇게 될 거 아니가, 그지? 이렇게 되면 요건 다 전개식이 주는 거예요. x 세제곱, 아까 했던 그대로 알파, 베타, 감마의 x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그래서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세 개 그대로 더 있는 거 필요하고 두 개끼리 곱해서 더 있는 값이 필요하고 세 개를 곱했는 값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알파 베타 감마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거의 세 권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그대로 더하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자, 세 개를 곱하면 1이다. 요 세 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방정식의 세 근이 이거라 했지. 이방정식의 세 근이 이거기 때문에 이제 세 근의 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 근의 합. 그게 마이너스 A란 뜻이고. 자, 두 개끼리 곱해는 합.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 자, 그게 B란 말이고. 세 근을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요 값이 이 말이잖아. 그럼 이제 좌변만 정리하면 되네, 그지? 자, 요거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요거는 세 개를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요거는 바로 쓰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 다 대입만 해주면 여기서 A, B, C 값이 구해지게. 됐죠? 그 다음 621번은 자, 풀이 요령을 잘 알아도 이런 거는 여기 보면 봐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거 세 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구하라 했지. 그럼 이거 세 개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알파 감마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 요거 세 개를 근으로 하는 거 구하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야. 요거 때문에 그치? 자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세 개를 그대로 돼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은 0이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두 개끼리 곱해서 되는 거 자 그거는 여기서 2가 되네. 자 요 세 개를 다 곱한 거 자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네. 됐지? 이게 알파베타 감마택인 거야. 자 그러면 x 3제곱 합이 0이니까 됐고 2x 플러스 1 이꼴 0다 자, 623 3차 계수가 1인 3차 식이 이거를 만족할 때 이건 절대적 만돼. 그럼 이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 제일 처음에 이렇게 풀면 안 돼. 3차 계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x 3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c는 0이다.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 2를 넣어도 1 4를 넣어도 1 그래서 1리 푼다. 이렇게 풀면 안 돼. 답은 구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하겠지 그런 거지. 요거는 요렇게 생각해봐. fx equal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x를 구했더니 x가 1하고 2하고 4다 하는 뜻이 되겠네. 이해되나? 봐라. 1 넣으면 f1이 마이너스 1 이게 성립한다 했죠. 여기 2를 넣으면 f2가 마이너스 1 이게 성립한다 했죠. 4를 넣으면 f4가 마이너스 1 이게 성립한다 했죠. 요식은 fx 더하기 1이 0 요렇게 방정식을 볼 때 이 방정식의 근이 1, 2, 4다 이 말 같은 말이죠. 그 요 방정식의 근이 요렇게 되면 fx에다가 1을 더하면 요식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4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fx식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4, 마이너스 1 이 식의 fx 이거는 풀이를 꼭 알아둬야 돼. 이제는 봐. 이 방정식이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곱은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근과 계수 관계에서 모든 방식 마이너스 a분의 요거 그게 모든
그 근의 곱이잖아, 그지? 그 상수항만 알아내면 돼, 상수항만. 3차 계수는 1이니까 x3승 이렇게 되겠지. 가다가 상수항이 얼마냐면 1 곱하면 요게 마이너스 8, 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런 얘기지. 그럼 쭉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 근의 곱을 구하셨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돼. 됐죠? 방정, 아까 이렇게 해서 fx 구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뭐 전개식 이제 근을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 그지? 그리고 되게 복잡한 거고, 그렇게. 그래서 요 방, 요 풀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이제 켤레건 중에 이제 유리수 켤레건. 자, 조건에 유리수 이 말이 없으면 뭐서 유리수라는 말이 있을 때는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다른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다.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다른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 되더라. 그럼 나머지 한 건을 알파라고도 부르죠. 자, 위에서 뭘 알고 있냐면 세 근의 곱이 3이다 하는 걸 알고 있지. 세 근의 곱이 3이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 A, B는 쓰지 말고 먼저. 그럼 세 개를 곱해봐. 요게 마이너스 1 알파가 되네. 자, 그게 3이라 했으니까 요 알파 값이 일단 마이너스 3이다 바로 구해졌네, 그지? 그럼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쓰자. 요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자, 이제 A는 어떻게 하고 A는?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세 개 다 더해봐.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A는 1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두 개끼리 곱의 합이지. 그럼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2. 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 요거는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7이 돼. 그래서 A는 1, B는 7이다. 다르게 풀 수도 있다. 1 플러스 루트 이러면 대입한다든가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풀면 복잡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죠. 자, 이것도 똑같다는 거 알겠지? 요게 근이면 2 플러스 루트 3i도 근이야. 그것도 언제 그렇게 쓸 수 있냐면 실수란 말이 없으면 쓰면 안 돼. 그래서 허수가 서로 켤레가 근이 된다라고 할 때는 조건의 실수. 무리수가 서로 켤레가 근이 된다라고 할 때는 조건의 유리수.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똑같아. 자, 요거는 이거의 두 근이 요거 요거까지 줬어. 조건의 실수라는 말이 있다, 그지? 그럼 요거는 요거를 분모를 1-i 분의 요거를 1 플러스 i를 곱하자. 그 분모는 2가 됐지. 약분이 돼서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1 플러스 i. 요건 이게 두 건이라면. 그럼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1-i가 되는 거야. 항상 서로 켤레가 근이 되는 거야. 실수일 때는. 그럼 이제 근 세 개를 다 아니까, 근 세 개를 다 아니까, A, B, C 뭐 그냥 구해주면 돼.